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이라는 게 뭘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힘내 그래요. 그 힘이 뭐예요? 삶의 원동력. 이야, 멋있는 대답인데. 그 삶의 원동력이란 대답이 참 좋은 대답입니다. 그 삶의 원동력이 빠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네.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원동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힘은 그게 뭘까요? 희망. 예, 맞아요. 그렇죠? 희망이 있으면 힘나요, 안 나요? 아, 그렇구나. 희망이 있구나. 예, 그러면 뭔가 여러분 몸과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힘입니다. 예. 네. 여러분의 몸에 병이 났다는 말도, 알고 보면, 여러분 몸이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암세포도 본래는 정상세포였어요. 그 정상세포가 변하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던 사람이 우울증이 와버렸어. 그건 어떤 세포의 변화가 온 걸까요? 뇌 세포예요.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세포가 변해요. 여러분의 몸은 세포,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세포는 아주 여러분 몸 안에서 해독작용을 잘 합니다. 근데 그 간세포가 변질돼 버려 가지고 간암세포가 되면 해독작용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마다 어떤 그 하는 일이 주어져 있어요. 자, 뇌세포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느끼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간에서는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고요? 해독물질. 위장에서는 무슨 물질? 소화물질. 뇌세포에서는 무슨 물질? 행복물질. 그래서 이 행복물질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네,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엔도르핀. 자, 이 엔도르핀을 여러분의 뇌세포가 잘 생산하면 뇌세포에서 뭐가 생산된다? 엔도르핀을 생산해요.
그 이게 잘 생산되면 행복해요. 위장세포에서는 무슨 물질? 소화물질. 소화제라고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배속이 편안해요. 자. 자, 여러분의 면역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면역세포. 면역세포는 뭘 생산해요? 면역물질. 면역물질. 면역물질을 잘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예, 네, 강한 면역력이 생겨요. 자, 면역세포 안에 있는 면역물질을 생산한다. 내 세포 안에 있는 무엇이 엔도르핀을 생산한다. 위장세포 안에 있는 무엇이 소화제를 생산한다. 이 각 세포 안에서 이런 특별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자. 그래서 면역세포 안에는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뭐? 유전자. 아. 뇌 세포 안에는 이 행복물질, 행복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행복물질 또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위장 세포에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우울증이 걸렸다 하면 뭐가 문제예요? 예,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엔도르핀이 잘 생산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하는. 예.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이 뭐냐,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질병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행복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 면역세포에서 이 면역물질을 생산해야 암세포를 죽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 독감 바이러스를 죽여. 그런데 이 면역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면 암 환자가 돼. 왜? 이 면역물질을 생산해서 뭐를 죽이니까? 암세포를 죽이니까. 자, 위장세포 안에는 이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면 소화불량이 돼. 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질병들은 뭐의 문제로 발생했다?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뭐를 고쳐야 돼요? 유전자를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여러분 유전자 고쳐본 일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 현대 21세기 첨단 의학은 모든 질병은 유전자 의학이라는 것을 현재 어떤 의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질병을 치유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병은 유전자에 있는데, 유전자에 생겼는데, 유전자 치료는 안 해. 이게 문제다. 예.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현대의학계가 드디어 알아내고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유전자는 변질될 수 없다고 우리 의사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생기는 것이 질병인데 유전자는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우리 의사가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의과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면은 너희들은 질병을 치유할 수, 낫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뭐? 병을 낫게 해버리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치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병은 낫게는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을 낫게는 못해주지만 고혈압을 혈압을 어떻게 조절은 해줄 수 있다. 그 증세 고혈압이라는 질병 때문에 생기는 이 증세 혈압이 올라가는 증세는 고혈압 약으로 조절할 수 있어. 그것을 그 조절해 주는 것을 치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유와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에서 우리 의사, 저도 의사니까 우리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못 해줘요? 치료밖에는 못 해줍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받으신 거예요? 암 치료 받았어요. 그렇죠? 암 치료 받는 건 뭐예요? 암 세포가 생겨가지고 이 덩어리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그 덩어리를 잘라내는 수술 치료. 잘라내기 힘들면 방사선 치료. 그럼 수술한다고 해서 암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한다고 해서 암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암 덩어리를 줄이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지. 암에 걸린 진짜 원인이 뭐라고요?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는 회복시키는 치유는
병원에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해요. 아시겠죠? 왜 지금까지도? 치유는, 유전 치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치유예요?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치유예요. 예. 네. 자,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고혈압 약을 고혈압 약 먹는 거를 뭐라 불러요? 약물 치료라고 불러요. 약물 치료. 그러면 그 약물 치료는 언제까지 먹으라고 고혈압 약을?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료하면 치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고혈압에 걸리게 된 그 근본적인 유전자의 변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혈압 자체만, 올라간 높아진 혈압 자체만 강제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은 그는 하루에 몇 번씩 약을 평생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생 먹으라는 말은 우리 의사들은 고혈압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으로 오셨는데 이 암을 치유한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암을 치유한다는 거. 네. 내가 간암이라면 옛날에는 5년 전만 해도 내 간세포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였는데 이게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간암세포가 됐어. 그래서 이게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치료를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자꾸 재발해. 그것은 내 유전자를, 간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치유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은 드디어 치료를 끝내고, 이제 처음으로 치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의사로서, 아, 내가 의사가 돼도 치료밖에 못 하는구나. 치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저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 나는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를 뭐 해야지? 치유해줘야지. 예. 네. 치유해야 그게 의사 맛이 나지. 그렇죠. 근데 배워보니까 치료밖에 못한대. 아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예. 네. 그래서 고혈압약, 고혈압도 뭐요? 치유 안 되는 거요. 고혈압 약물 치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의사가 이거밖에 못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전자가 뭐 한다? 변한다. 우리는 의과대학 다닐 때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에 걸리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변한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주면 치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너무나 현대의학계에서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우리 의사들은 철저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가르쳤게요? 유전자가 운명입니다. 왜? 운명이란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나쁘게 가지고 태어나면 뭐 당연히 병 걸리고 그리고 안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 그러면 나요, 안 나요? 안 낫는 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유전병 아닌 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 나쁜 병에 걸려야 될 운명이 된 것은 아니다. 왜? 유전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암 유전자가 되었어. 그래서 암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들이 암덩어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가도록 변할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이 타임 잡지입니다. 타임 잡지. 여러분 세계 최고 권위의 타임 잡지. 2010년 1월 18일. 와, 이게 표지에 등장했어요. 유전자가 변해. 예. 이 타임 잡지사도 놀래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아주 특종 소식을, 뉴스를 아주 특종 기사로 취급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왜, 이렇게 why는 왜죠? 왜 당신의 유전자를 미국말로 DNA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 destiny, 이거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뭐다? 운명이다. 그랬거든. 왜? 안 변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건 당신의 운명이야. 이 병 걸릴 운명이고 나을 수는 없어.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배웠고 저희들도. 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여기 아닌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에 변질된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거요. 그것이 본래는 정상 유전자였는데 나쁜 유전자로 변질됐고, 그러므로 이 나쁜 유전자로 변질된 지금 현재 암세포 안에 있는 나쁜 유전자도 또 변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암 걸렸다고 해서 암이 절대로 안 낫고 걸려서 죽으라는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박수를 칠 수 있는 뭐를 받는 거예요? 힘. 힘. 희망이 없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없어. 아유, 죽는단다. 절망 상태 들어가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희망이 생기니까? 자, 왜 희망이 생겨요? 아하,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면 그 유전자는 회복될 수,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뭐예요? 강의를 듣고 알았어. 아니까 뭐가 생겼어?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생기니까 힘을 받아. 그러니까 그 힘이 뭐 하는 힘이게? 박수치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박수를 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치게 해요? 뭐가 생산돼서 박수를 쳐요? 예, 네, 그 힘이 뇌세포에 가서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유전자에 뭐를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야. 힘을 주니까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아이고, 내가 이제 암 걸렸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할 때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유전자,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색 유전자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아, 그래? 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왜? 뭐 때문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러네. 야, 그렇다면 내가 희망 있네? 예? 그 희망을 가질 때 그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힘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뭐 하는 힘이냐? 아이고, 암 때문에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망 상태에 있을 때는 힘이 빠져있죠. 그러면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힘을 받지 못해서 꺼져 있어요. 그러면 박수칠 힘이 없어요. 박수칠 힘은 뭐냐? 이 꺼져버린 이 엔도르핀 생산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짠 하고 켜줄 수 있는 힘, 즉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알게 되면, 자, 아, 알았다. 응. 자, 알았다.
그렇구나 하는 거 하고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 유전자도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알았다. 그러면 그 알게 된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아, 이상구 박사가 거짓말 할 리가 없지. 예. 그렇죠? 야, 그리고 저 타임 잡지 봐도 뭐예요?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고? 변한다. 자, 좀 이따가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변한다. 그래서 알았다를 믿는다. 네. 믿으면 유전자도 다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있구나.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희망이 있다. 그렇죠? 희망이 있다. 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 기뻐하자. 그렇죠? 네. 예. 자, 여기 희망이 있구나. 자, 알았다. 믿는다. 희망이 있다. 여기서 이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있다. 그래서 힘이 발생해가지고 엔도르핀이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힘이. 들어왔어요? 엔돌핀 유전자를, 이 꺼져 있었던 엔돌핀 유전자, 쫙! 힘을 밝혀주면서, 엔돌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곧,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힘으로만 가능하다. 무슨 힘? 아는 힘. 뭐를 아는 힘? 뭐를 아는 힘? 아하! 유전자는 변할 수 있구나를 그런 놀라운, 옛날에는 우리가 유전자는 변할 수 없어. 유전자는 운명이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었어. 그것은 거짓인데, 우리가 유전자가 변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유전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실제로는 변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것이 진리야. 새롭게 발견된 진리야. 그러니까, 제수 더럽게 암이 걸렸구나. 이거 뭐, 이제, 아이고, 또 항암 치료 받다가, 뭐, 다 뭐, 재발되더라. 응.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진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 우리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힘이 죽었구나 하면 절망하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져요. 네. 힘 빠지는 것을 우리가 뭐 막힌다 그래요? 기가 막힌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진리를 알면 힘이 나고 무엇을 알면
거짓을 알면 기가 막혀서 유전자 도로 꺼져버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 같은 거,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 거는 모르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의 반대는 뭐예요? 모르는 게 약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뭐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이 잡다한 걸, 뭐 먹으면 암 낫는다, 뭐 먹으면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라, 이제 뭐를 먹으면 되느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버려야 돼. 이제는 어디다가 여러분의 그 생각의 초점을 확실히 맞춰야 돼요. 힘. 왜? 힘이 유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전자도 물질입니다. 물질. DNA, 핵산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하고 뭐하고의 관계요? 유전자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네? 아는 것이 뭐예요? 진리다. 아,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라면 그 힘은 무엇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배웠을 때, 아, 그렇게 돼 있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하면 그것을 진리를 알므로써 내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쫙 켜지고, 예. 그것이 또 그 힘이 변질된 암세포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꾸 무슨 약을 쓰면 되나, 뭘 먹으면 되나, 우리들의 그 질병과 그 힘의 관계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질병,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약은 물질이지 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와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받아야 되는 때예요? 힘을 받는 때예요. 이 힘은 힘을 받을수록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은 켜지고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나쁜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약이나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구나? 힘이구나. 그런데 그 힘 중에 무엇 속에 있는 힘이구나? 진리, 진. 자, 또 힘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선. 선은 뭐예요?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선을 알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 감사가 나올 때 힘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감사가 나오면 마음이 기뻐, 안 기뻐요? 예,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그 선 속에 있는 힘을 내가 알고, 아, 이분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이 이렇게 선하시며 나를 이렇게 도왔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걸 마침내 뭐요? 알고 보니까 엔돌핀 나와요. 예,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예.
그런 힘이에요. 응? 그런 힘을 우리는, 우리는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힘이 들어왔다. 또는 무슨 력? 염력이라고 합니다. 염. 우리가 신념 할 때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에 있는 힘. 그 힘이 중요하대.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그 힘이 필요하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그 힘이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치유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찾아 헤매시던 그 물질,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좋은 거. 좋은 거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힘은 정신력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힘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또, 자, 선 속에 힘이 있다. 선을 알면 우리가 힘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무엇 속에 힘이 있다고요? 네, 미. 아름다움 속에. 와, 아름답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네, 와, 박수가 나. 진. 자,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냐? 진실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네, 아름다움 속에 있다. 그 힘은 우리가 그 무엇이, 야, 저게 저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그 아름다움을 마침내 내가 뭐예요? 알았다. 그 순간에 힘을 받는다. 그때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촥 켜지면서, 예,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자, 우리 타임 잡지에서 여기 이제, 그러면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라고 대서 특비를 했는데, 그러면, 유전자는, 왜 과학자들은 그런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냐 하고 보니까,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여기 보면, Epigenetics라는 이 새로운 과학입니다. Epigenetics. 이 새로운 과학. Epigenetics. The New Science. 이것은 제가 의과대학 생길 때는 존재하지 않던 학문이었어요. 제가 배운 학문, 유전자에 대한 학문은 여기 에피, 요 세 글자가 없는 학문이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Genetics입니다. Genetics. 그렇죠? Genetics는 그냥 유전자학만 배웠어요. 에피가 없는. Genetics. 이 Genetics가 가르친 게 뭐냐고 하면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제네틱스예요. 그래서 그 제네틱스를 우리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에피라는 이게 붙은 이제 이 유전자학이 나왔다. 에피는 뭐냐면 후입니다. 후. 이때까지 제네틱스는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가 없다고 가르친 유전자 의학인데 그게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제는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이 암 유전자 없었어. 그런데 후천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동맥경화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 당뇨병 없었어. 그런데 당뇨병도 유전자의 변질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본래 유전자는 정상이었는데 당뇨가 걸렸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당뇨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느냐? 자,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하는데 그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변하느냐 하고 알고 봤더니 the choices, choice. choice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운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용서할 것이냐 내가 미워할 것이냐, 내가 그냥 웃고 지나갈 것이냐 화낼 것이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뭐를 하고 살아요?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choices, 선택이 can 할 수 있다죠. 뭐 할 수 있다? change, 변하게 할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를. 예, gene이라는 단어도 유전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여기로 이 뉴스타트로 오시게 한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악착같이 좋은 선택을 하자. 좋은 선택을 하자. 네. 그러고 보니까 내 유전자가 나쁘게 변했어. 그래서 나쁜 암세포가 생겼어. 그것은 결국은 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의하면 무엇의 결과입니까? 예,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였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나 여러분의 유전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나쁘게 변했다가 정상적으로 좋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나쁘게, 더 나쁘게 변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뭐를 선택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한 걸 보면, 환경에도,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유전자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같은데, 산돼지는 뭐가 발달해 있어요? 예, 네, 이 송곳니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체형도 뭐예요? 잘 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집돼지는 뭐예요? 못 달려. 네. 그리고 송곳니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집돼지는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 면역세포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물질을 생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어. 자, 봅시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요게 면역세포. 면역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합니다. 요것들이 T세포입니다. 이 T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유전자가 들어있어. 뭐 하는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 그 유전자를 우리가 이 빨간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이런 게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쫙 몰려갑니다. 이것도 참 신비롭죠. 그래가지고 암세포 쪽에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하면 요 순간에 요 빨간색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T세포 안에서 짠! 하고 켜집니다. 이 켜지면 세포 모양도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려요. 길쭉 넓적해져. 그렇죠? 짠!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암세포 쪽에다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뿌려주면 어떻게 됐어요? 암세포 이렇게 죽어버렸잖아요. 본래 살아있을 때는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암 환자인 이유는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서 암세포를 못 죽이는 상태다. 그러니까 자꾸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죽여봐야 이 T세포, 암세포는 다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유전자는 그, 뭐예요? 어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자꾸 유전자가 변질되면 암세포는 자꾸 생겨. 근데 그걸 죽이려고 항암제만 자꾸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게? 그 항암제가 이 T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은 직후에는,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왜? 암이 팍 줄었습니다. 그, 암 치료 받고 나서 직후에 한 달, 두 달, 석 달, 암세포가 줄었어. 근데 문제는 뭘 다 죽여놨어? T세포를 다 죽여놨어.
그러니까 뭐야? 다시 암세포 쏴 생기면 또 제발.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항암 치료, 항암치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몸만 자꾸 망가지면서 면역력은 어떻게? 더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병원에서 이제는 더 할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발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그런 항암제라는 약물보다는 뭐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 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뭐를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힘이야, 힘. 박수! 힘, 힘. 네, 네. 네. 힘. 그런데 힘은 선택하는 걸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예, 한 3대 내지 4대가 지나면 그게 한 1년, 1년 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3, 4대 후에 나오는 집돼지 새끼가 뭐가 되게? 산돼지가 됩니다.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요. 왜? 산에 맞는 돼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꺼졌던 송곳니 유전자 다시 켜줘서 그래서 산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외부적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산돼지죠? 네, 송곳니? 집돼지?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 네,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뭐가 없어진다고? 상아가 없어진다. 네. 왜 그러냐? 네. 긴 상아가 있어야지. 보세요. 상아 없는 코끼리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뭐가 변했기 때문이다? 네. 유전자군이 바뀌었다. 네. 유전자가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어. 상아를 못 만들어. 환경의 변화 때문일까? 아니에요. 외부적 환경은 동일해. 서식지는 바뀐 게 없어. 뭐 때문에 유전자가 변했을까? 그 뭐 때문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밀렵 때문에. 총소리가 빵! 갔어. 코끼리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갔어. 도망가서 보니까, 삼촌이 없어.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삼촌이 총을 맞고 죽어 있는데, 뭐가 잘려 나갔어? 상아가. 다음에 또 빵! 했어. 이번엔 이모가 죽었는데, 또 보니까 뭐가 잘려 나갔어? 상아가 잘려. 코끼리들이, 아하, 상아가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상아가 있으면 총 맞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하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내 마음속 환경이 바뀐 거.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을 내면적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선택인데 외부적 환경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면의 그렇죠 내 생각도 선택을 해야 돼.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태어날 때 유전자가 똑같이 태어났다. 그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지금 7살인데 6살 때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울증 걸렸어.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 이 말입니다. 왜 꺼졌을까? 이때까지 강의 들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힘을,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힘을 받지 못했다. 왜 힘을 받지 못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 1년 동안 얘는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1년 전에, 6살 때. 얘들 엄마가, 네,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얘들을 한 2주일 동안 밥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얘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두 아이의 생각이 달라. 아.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우리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를 뭐요? 않는구나. 그거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야. 그건 옳지 않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 이 말이야. 근데 제 얘는 건강한 애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그때는 아파서 밥을 못 해준 거지. 왜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는 무슨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긍정적 생각. 긍정적으로 봐. 왜 너는 부정적으로 보냐?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박수치기로 선택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예요? 뭐, 박수, 뭐. 박수 안 치기로. 다른 분들은 치시는데, 몇 분은 박수에 관심이 뭐예요? 없어. 나는 뭐, 박수. 힘이 없어. 그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별로 치고 싶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선미에서 나옵니다. 야, 박사님의 강의가 이거 맞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박수 치는 거하고 안 치는 거하고 어느 쪽이 힘을 더 많이 받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낫게 되어 있구나. 내가 날 수 있구나를 선택해야지. 박사님 말은 맞는데 나는 낫겠나?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유전자는 변하니까 암세포로 변질되게 한 건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진 않을지라도 일단 박수부터 뭐요? 치고 보자. 아시겠죠? 네. 이게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뭐 별로 칠만 없으니까 뭐 난 그냥 내 생각만 할래. 뭐 낫게 되기는 있는 모양인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선택을 미약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힘을 훨씬 덜 받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힘으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힘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그래서 그래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나는 회복되는 길로 긍정적인 선택으로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최고의 긍정은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면 그 기쁨의 표현은 뭐예요? 박수.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알았다! 하면 힘을 한 25% 받아요. 알았다. 그 다음에, 맞다! 난 믿는다! 그럼 50%. 예?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믿는다에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알았다. 그럼 박수 안. 박수. 힘 조금 받아요. 25%. 그 다음에 뭐요? 그렇구나.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야, 그러니까 희망 있네. 그러면 이게 75%. 그럼 박수가 세죠. 희망. 그러면 100% 힘 받을 때는 뭐 할 때? 기뻐할 때. 기뻐할 때는 박수뿐만 아니라 뭐까지 합쳐서? 함성까지 합쳐서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100%가 켜지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이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박수치고 함성 지르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한 분들도 계세요. 좀 그동안에 암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유전자들이 많이 꺼져 있어가지고 이게 기분이 잘, 이 엔돌핀이 잘 생산이 안 돼가지고, 예. 그 암 걸리면 반은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올인해서 빨리 힘을 더 받아서, 더 기뻐하고, 기쁨을 표현해서 더 받아서, 빨리 유전자를 활짝 켜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회복돼서, 마침내 드디어 치유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